성균관대학교 K-MOOC 4차 산업혁명과 세상을 바꾸는 스타트업 창업. 스타트업이란 무엇일까요? 스타트업은 설립한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초기 창업 기업을 말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IoT와 AI 기반으로 많은 산업 분야를 바꾸어 놓을 것이며 또한 창업의 기회도 많아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환경을 이해하고 맞추어서 여러분들의 창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강의가 바로 이 강의, 4차 산업혁명과 세상을 바꾸는 스타트업 창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개의 하부 주제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먼저 총론적인 강의로서 4차 산업혁명과 창업 비즈니스, 그리고 기업가 정신 함양을 다루는 21세기 필수 역량 강화를 위한 팀 앙트레프레너, 비즈니스 모델을 학습하는 성공 비즈니스 모델과 사업 계획 수립의 3개 과정과 실전 창업 과정인 4차 산업혁명과 소셜 벤처 창업, 4차 산업혁명과 모바일 커머스 창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강의는 여러분들에게 스타트업 창업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으로 이끄는 실전 지식을 배양시켜 실제 창업에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K-MOOC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과 창업 비즈니스를 강의할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창업대학원의 김경환 교수입니다. 본 강의는 대학생 정도의 수준을 갖는 일반인 분들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창업을 위한 심층 학습을 주도하며 성공적인 기술 창업을 목표로 하는 강의입니다. 또한 반드시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성공적인 취업과 취업 이후 직장에서의 생존에 도움을 주는 내용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함에 있어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실제 창업에까지 실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미국의 페이스북 창업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그리고 이 한국의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 등의 창업자는 왕성한 창업가 정신으로 창업을 하여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을 이끌고 대규모의 고용을 창출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업은 이제 모든 나라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정책이요 실행 목표가 되었습니다. 본 4차 산업혁명과 창업 비즈니스는 기술지향적인 스타트업 창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실전 지식과 그리고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스타트업의 창업 생태계를 이해하며 창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창업의 필요성 그리고 창업의 유형 등을 알아보고 기업가 정신과 글로벌 기업가 정신 모니터, 즉 GEM이라고 합니다. 개념을 공부합니다. 또한 기술 창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야가 지식재산권 또는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데 이 분야를 다루고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린 스타트업 등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방법 등을 심층적으로 알아볼 것입니다. 더불어서 스타트업 창업에서 팀빌딩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의 산업구조는 매우 복잡하죠. 분야별로 전문가와 팀 창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스타트업을 위한 팀빌딩 및 인적자원관리 등을 학습합니다. 전반부 강의를 마친 후 후반부에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잘 팔기 위한 마케팅과 그리고 사업성 등을 판단하고 회사의 지속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는 재무제표 이해 등을 학습하게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사업계획서 작성과 이를 통한 자금 조달을 위한 투자 유치 전략 등을 학습합니다. 본 강의의 또 다른 특징이 글로벌 진출 전략입니다. 또한 출구 전략이 학습입니다. 특히 출구 전략은 기업 공개와 미국 및 이스라엘의 기술 스타트업들이 많이 하는 전략인 M&A를 다루고 있습니다. 수강생 여러분, 본 강좌는 정말 쉽고 사례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정말 재미있고 유익합니다. 단계별로 차근차근 저와 함께 걸어간다면 잘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본 강의를 통하여 유익한 지식을 얻어감은 물론 성공 창업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 강의는 취업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